역사는 과거를 통해 오늘과 내일을 비추어보는 고리고, 민족문화 유산은 그 역사의 유구함과 그 민족의 창조적 재능, 민족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역사가 유구하고 선조들이 창조한 문화 유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이 어느 때나 민족의 재보로 빛을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파란만장의 민족사와 더불어 역사의 이끼 속에 묻혀버릴 뻔했던 우리의 민족 유산들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의 재보로 길이 전해지게 되었는가를 일부 사실 자료들을 통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황해남도 안악군 읍에서 남쪽으로 약 7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자그마한 산처럼 보이는 하나의 큰 무덤이 있습니다. 안악 3호 무덤으로 불리우는 이 무덤은 건축미가 독특할 뿐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벽화 내용으로 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덤은 1949년에 발굴되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196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역사학계에서는 이 무덤이 어느 시대의 것인지 누구의 무덤인가 하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역사학자들 속에서는 이 무덤이 다른 나라 사람이 망명하여 온 무덤이라는 그릇된 견해까지 나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62년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을 찾아오시어 벽화 주인공이 다른 나라 사람이었다면 어째서 구가 왕관을 쓰고 앉아서 조선인 신하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고유한 조선의 풍습이 벽화의 전반을 채웠겠는가고 안학거부는 철저히 조선 사람이 무덤이었다고 하시면서 그곳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안악고분을 다른 나라 사람의 무덤이라고 한 것은 사대주의 사상에 물젖은 사람들이 꾸며낸 허튼 소리이다. 다른 나라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제 나라 땅을 두어두고 남의 땅에 와서 묻혔겠는가? 옛 무덤에 그려진 벽화의 풍습도 고구려의 풍속이며 따라서 안악 3호 무덤 자체도 고구려의 무덤이라고 단호히 선언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교신은 역사학자들의 신금을 세차게 울려주었습니다. 얼마 후 이 벽화 무덤이 고구려의 21대 왕인 고국원 왕의 무덤이라는 것을 확증한 학자들은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민족애와 빛나는 예지로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또 하나 태어났다고 환송을 올렸습니다. 인민의 명산으로 즐거운 문화 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진 대성산에는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용맹, 열렬한 애국심이 깃들어 있는 역사 유적들도 많습니다. 저기 저 밑에 보이는 그 유적이 천년 강국 고구려의 왕궁성이었던 안악궁터입니다. 대성산성은 그 이 왕궁터를 비롯한 이 수도를 보위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성이었습니다. 대성산성은 그 평시에는 여기에 그 창고를 지어놓고 무기와 식량만 덧치놓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왕을 비롯한 이제 군대와 인민이 들어와서 지켜서 싸우곤 했습니다. 그 우리가 대성산성을 발굴해 대성산 일대의 역사 유적 발굴이 시작된 것은 1950년대 후반기부터였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1958년 4월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부 교원 학생들에게 대성산 일대의 역사 유적들을 조사 발굴하여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밝히며 유적을 복구 개근할 수 있는 과학적 기초를 마련할 때 대한 파업을 주셨습니다.
무보위 수령님의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송산 일대 역사 유적 조사 발굴에 김일성 종합대학의 청년 대학생들이 앞장서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61년 5월에는 우리 대학 교원 학생들이 대송산 일대의 역사적 발굴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시며 앞으로 안악궁을 비롯한 대송산 일대의 유적을 전면적으로 발굴 총례하면 이 강대하였던 고구려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대송산 일대의 역사 유적들을 전면적으로 발굴 정례할 때 대해서 교시하셨습니다. 9회 7월 31일에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대승산성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역사 유적과 유물들을 더 많이 발굴할 때 대해서 정말 간곡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부 교원 학생들은 대성산 일대에서 고구려 인민들의 뛰어난 슬기와 재능, 높은 애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수많은 역사 유적 유물들을 발굴 정리함으로써 고구려사 연구와 유적 복구 개군에 적극 이바지했습니다. 단풍 든 9월의 풍경이 하도 아름다워 그 이름도 9월산. 서해의 명승인 이곳에는 천여 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월종사가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월종사를 찾으신 것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1997년 9월이었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여 년이 지난 월종사가 원상 그대로 보존된 것은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국락보존 내부에 있는 옛 그림들을 요약하셨습니다. 칠성탱화와 신중탱화를 돌아보시면서 칠성탱화의 그림은 아주 잘 그렸다고, 정말 사람들의 수염은 진짜 수염처럼 잘 그렸다고 하시면서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 선조들의 재능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부 천정 단청들을 요약하시면서 아직 금색이 생생하다고, 더 잘 보존 관리해서 앞으로 후대들에게 원상 그대로 넘겨줘야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족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의 자옥은 조국강산 그 어디에나 바로 새겨져 있습니다. 자주 쉬는 그 어디에서나 우리 장군님께서는 역사 유적은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민족문화 유산이며 후세에 길이 전할 국보라고, 역사 유적을 원상대로 복구하고 잘 보존 관리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와 선조들이 이룩한 찬란한 민족 문화를 잘 알려주며 그들을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당부하곤 하시었고, 유족 관리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책은 인류 발생기인 먼 원시 시대로부터 조선 봉건 왕조 말기인 근세에 이르는 우리 민족사의 물질문화 자료들이 편집된 조선 유족 유물 도감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도서를 편찬 발행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민족유산 보호문 일꾼들만이 아니라 학자들, 전문가들은 정말 이 사업이 너무도 방대하고 또 물질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많아서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실태를 다 요해하시고 조선 유적인물 도감 편찬을 위한 국가적인 편찬위원회와 편집 집단을 모아주시고 도서 편찬 발행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때가 아마 1983년 8월경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촬영조가 조선 유적인물 도감 편집에 필요한 자료들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 유적들을 공중 촬영해서 편집하자는 의견들이 제기되었지만 나라에 조성된 정세가 긴장해서 누구도 이에 대하여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유적들을 찍는 비행기만은 하늘 높이 날아올 한다고 하시면서 온갖 조치를 다 취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역사가 오래고
과학과 출판 인쇄술이 발전했다는 나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판도에서 볼 때에도 조선 유족 유물 도감과 같이 100만 년 이상에 걸치는 한민족사의 전 과정을 직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고 내놓았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적인 사실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시일야 방송 대곡의 여운이 채 가서지지 않았던 20세기 초역 일제에게 약탈당했다가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다시 원래의 자리에 돌아오게 된 절만한 운명을 안고 있는 역사의 증견자 북관대첩비입니다. 해방 전 일제는 제놈들의 패배의 역사를 감추고 우리 민의 애국심과 반일 감정을 없애버릴 흉심 밑에 북관대첩비를 훔쳐다 야수군이 진자의 구석진 곳에 처박아 놓고 그 위에 한 톤도 넘는 돌을 짓눌러 놓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순한 많은 민족사와 더불어 선조들의 지혜와 재능이 깃든 문화유산들도 순환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일제는 근 반세기에 걸치는 식민지 통치 시기 우리나라의 귀중한 문화유물들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파괴 약탈하는 특대형 범죄를 감행했습니다. 제97, 2008년 5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관대첩비를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북관대첩비를 일제의 죄행을 세상에 고발하는 역사의 증견자, 우리 인민의 반일 애국정신과 억센 기상, 불굴의 투쟁정신을 보여주는 승전비로 영원히 잘 보존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셨습니다. 우리 조국을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아름답고 고상한 미풍양속을 민족의 고유한 전통으로 이어가는 세계적인 선진 문명국, 융성 본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는 것을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가장 숭고한 도덕 의리로 민족 앞에 지는 역사적 의무로 새겨안으신 분은 우리의 경외하는 원수님이시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민은 천만 뜻밖에도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피눈물 속에서 받아안았던 사랑의 동지죽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22일 평양체육관 광장을 비롯하여 수도의 여러 곳에 꾸려진 조의식장에는 뜻밖에도 동지죽이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우리 수도의 급양 봉사망들에서 민족 음식인 동지죽을 봉사할 수 있게끔 흰쌀과 팥, 찰숯을 비롯한 원자재 보상 대책을 하나하나 세워주시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피눈물이 구해에는 그 누구도 동지죽 봉사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1일 동지죽 원자재를 받아 안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동지죽 원자재를 마련해 주시고 상실의 아픔이 그 누구보다도 크신 우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의 마지막 시기까지 마련해 주신 동지죽 원자재들을 수도의 급양 봉사망들에 즉시 보내주어서 우리 인민들에게 봉사대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자재를 받아하는 즉시 눈물을 머금고 모든 종업원들이 봉사 준비에 착수했고 동짓날 따끈한 동지죽을 만들어서 우리 인민들에게 봉사했습니다. 그때 사랑이 동지죽을 받아안고 정말 눈물을 흘리던 우리 인민들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조국을 민족의 토양 속에 깊숙이 뿌리박은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궈세우시려는 경외하는 원수님의 손길 아래 내 조국 땅 그 어디에서나 민족의 늪과 기상이 어리고 찬란한 문화와 전통이 더욱 개화만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어세는 민족이 우수성이 어려있고 또 소박하면서도 독특한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어려있어 우리 인민들 모두가 누구나 사랑하고 즐겨입습니다. 우리 조선어를 우리 인민들이 이렇게 누구나 즐겨입고 사랑하게 된데도 경외하는 원수님이 정말 세심한 영도의 손길이
뜨겁게 얼어 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2015년 3월 9일 전통적인 민족 옷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 우리 민들이 널리 입도록 해야 한다고, 그래서 민족의 우수성을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나라 일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마다 한 해에도 여러 차례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우리 민족 옷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2014년 5월 제9차 전국 예신대회가 열 때 저도 함께 참가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서한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 서한에서 민족 음악을 적극 장려하고 현대적 미감에 맞게 이제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해 그 2월에도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음악을 사랑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예, 창조하고 이제 발전시켜 왔다고 하시면서 민족 음악을 장려하고 발전시켜야만이 음악 예술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이제 고수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선조들이 창조한 민족 유산을 귀중히 여기시, 그것을 빛내시려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은 불후의 고전적 노작, 민족 유산 보호 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는 애국 사업이다. 민족 음악을 장려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에도 오려 있고, 온 나라에 차넘치는 민족성 고수의 훌륭한 기풍에도 깃들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역사 유호적 유물들을 더 많이 발굴하여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시려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손길 아래 역사의 이끼 속에 묻혀있던 수많은 유적들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절승을 자랑하는 명산들이 고적들과 더불어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빛나는 인민의 명승지로 더욱 훌륭히 꾸려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귀중한 자연유산이 하는 묘양산은 예로부터 조선 팔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이 묘양산도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려하는 최고용제다 홍제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 인민의 유원지, 문화휴양지로 훌륭히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도 경려하는 최고용제다 홍제께서는 하비로 암으로 올라가는 다리 밑에 보기 좋은 바위도 있고 맑은 물도 흐르는데 휴양객들이 내려가서 사진도 찍고 휴식도 할 수 있게 소록길도 내주고 돌계단도 만들어줄 때에 대한 은정 깊은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 군내 인민들은 한 사람같이 떨쳐이주나 여기뿐 아니라 여섯 개소의 휴식터를 훌륭히 꾸려놓고 매양산 입구로부터 하비로까지 도로포장 공사, 여덟 개소의 문어면제 건설, 수천평방의 단청 수복 사업을 진행하여 우리 묘양산을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보다 훌륭히 꾸려놓았습니다. 동서고금을 굽어보면 세상에는 나라도 많았고 민족도 많았습니다. 세월이 풍운 속에 한때 강성을 떨치던 나라 민족도 있었지만 조라간 국가 사메란 민족은 또 얼마였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우리 민족처럼 반만년의 유관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며 세기한 연대를 이어 강성 번영을 떨쳐가고 있는 나라 민족은 없습니다. 하기에 시대의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민족의 어버이를 모셔야 나라도 빛나고 민족도 빛나며 민족 유산도 빛을 뿌린다는 것을 말입니다.